제가 지금 계곡 따라 쭉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경북 김천시 정산면 장전리에 있는 이런 일급수 계곡을 끼고 있는 기농지촌 주택부지입니다. 또 때로는 저런 펜션부지 할 만한 그런 멋진 땅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현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바람이 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영상 먼저 보시고 thank you.
예, 정산면 소재지를 거쳐가지고 제가 현장까지 도착했습니다. 자, 우리 땅은 콩밭인데요. 두 다랑이 땅입니다. 제 차가 서가 있는 바로 우측편에 논하고 요 앞에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파랗게 지금 현재 그 산 짐승들 못 들어오도록 그 울타리 쳐놓은 부분 있죠? 요 땅 전체 다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쁘죠? 땅이. 딴 거는 뭐 다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이해할 건 없는데 진입도로 부분 요거는 나중에 조금 보강공사를 조금 하셔야 되겠다. 실평수를 좀 적게 사용하더라도 이 도로 진입도로 부분은 좀 더 보강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땅 이해를 하시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그 수도산 자락 그 있는 땅이기 때문에 해발이 높고요. 또 인근에 청정지역입니다. 축사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요 우측편에 이 마을이 큽니다. 근데 옛날에 그 초등학교 있는 자리는 지금 오토 캠핑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땅 요것도 기농기촌 주택부지 아니면은 계곡을 끼고 있기 때문에 펜션 부지로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좀 이따 이제 계곡을 갈 건데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앞에 진입도로는 약간 보강공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곳은 경북 김천시 증산면 장전리에 있는 땅입니다. 장전리에 있는 땅입니다. 자, 그리고 부지 면적은 1133평이고요. 여기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금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오는 곳인데요. 향후 453평 정도를 지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도로가 폭이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한 번에 그렇게 허가 내주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점차적으로 그렇게 허가를 내줄 겁니다. 지목은 답이고요. 매매 금액은 우리 저 사실 그 우리 이 땅은 우리 선배님 땅인데 우리 선배님이 좀 더 많이 받고 싶어 하시지만은 15만원에 손님을 붙여가면서 조금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는 지금 성주군 가천면 포천계곡에서 우리 김천 증산면 장전리로 4차선이 아니고 2차선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통만 되어버리면은 이곳 땅값도 포천계곡 못지않게 가격이 상당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바람이 부는 관계로 마이크를 조금 교정을 하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놈의 바람이 이렇게 불어. 자, 이곳의 좌향은 정북방향입니다. 저곳이 이제 정북방향인데요. 나중에 건물은 정남향으로 건물을 지어도 괜찮습니다. 앞에 조망이 썩 나쁜 편은 아닙니다. 남향도 건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향도 건물을 지어도 된다. 자, 그리고 전기는 어차피 인근에 전수인주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전기를 이입하면 되고 지하수는 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산과 들 경치 좋은 곳에 있는 우리 땅입니다. 자, 현장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콩농사 잘 짓다. 계곡이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 땅 1급수 계곡 바로 계곡입니다. 우와, 계곡 봐라. 여기 계곡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와, 뷰가 끝내주죠. 바로 옆에 여기가 오토 캠핑장입니다. 여기가 바로 여기 오토 캠핑장. 우와, 계곡 한번 내려갔다가 그리 올라오겠습니다. 아, 까봐서 안 되겠다. 자, 우리 땅 옆에 있는 1급수 계곡입니다. 이야, 진짜 좋다. 그래, 이제 우리 땅 사가지고 펜션 해도 된단 말이 이 말입니다. 이 계곡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아, 좋다. 자, 우리 땅 옆에 이렇게 사시사철
일곱수 계곡이 철철철 흘러가고 있다. 우리 땅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려오는 그 도로를 그 철계단을 만들든지 아니면 돌계단을 만들든지 만들어야 자연스럽게 내려올 것 같습니다. 행세를 하면 이곳에 아들 요래 담가놓으면 됩니다. 오, 좋다. 자, 다시 올라가가지고 현장 방송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계곡 갔다 와가지고 뛰어가지고 자, 이쪽 안에 망 안에는 못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갈 구멍이 없네. 들어가면 난리나 싶어서. 자, 계곡은 보셨으니까 여기서 그냥 마무리 할게요. 그 정도로 땅이 좋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한 다랑이 두 다랑이 그리고 이 방향이 정북 방향인데요, 정남향으로 건물 지어도 무방하다. 그리고 앞에 진입도로만 조금 보강공사를 하면은 여름에 펜션 부지로도 적합하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금억도 우리 포천계곡 이제 저 정도 계곡 물으면 거진 100만원입니다 요는 우리 선배님 희망가격 평당 15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요 매물 놓치지 마시고요, 기농기촌을 꿈꾸시고 펜션도 겸할 수 있는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땅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북 김천시 정산면 장전리에 있는 수도산 자락에 기농기촌 주택부지 또 펜션부지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아, 다 죽인다 계곡.